자동차의 전자화가 장차 자동차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궁극적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이때 왕 회장의 생전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내다본 듯한 이 말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8년에 펴낸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에 등장합니다. 올해는 한국경제의 거목 정주영 회장이 별세한 지 꼭 20년 되는 해입니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한 아산 정주영 레거시에서 회고록 속 이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래를 예측한 것까진 아닐 수 있어도 아산의 안목과 결과적인 해안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책 제목 중 레거시는 유산이라는 뜻이죠. 지금 현대차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메시지로 미래차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요. 정 회장은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정 회장은 정주영 선대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이자 정몽구 명예회장의 외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측한 자동차 전자화 시대를 손자가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셈입니다. 현대차의 연원은 1940년 청년 정주영이 인수해 운영한 자동차 정비공장 아도 서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다른 정비소는 수리비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시일을 끄는 게 다반사였지만 정주영은 밤을 새워가며 차를 빨리 수리해 고객의 믿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공식 역사는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시작됩니다. 그해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1976년 마침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동생 정세영에게 현대차를 맡겼지만 아들 정몽구에게도 일찌감치 자동차 경영을 준비시켰습니다. 1970년 현대자동차 서울사무소 부품과 과장으로 경력을 시작한 정몽구는 AS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끌며 엔지니어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정몽구 회장은 1998년 현대차 지휘봉을 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제 3세인 정의선 회장이 핸들을 이어받아 자동차가 달리는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현대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집안의 장손인 정의선에게도 당연히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정의선은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정주영 회장의 청운동 집에서 지내며 새벽 5시에 기상하는 할아버지와 아침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 소년 정의선은 할아버지로부터 시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가장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정주영은 자동차 불모지에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2세 정몽구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글로벌 시장을 질주했습니다. 이제 3세 정의선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자동차이면서 자동차가 아닌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현대차와 미국 앱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이 미국의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에 시험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5가 공개됐는데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역작입니다. 자동차의 전자화를 내다봤던 정주영 회장이 이런 지금의 현대차를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요?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